쁘띠는 프랑스어로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합창 음악으로 연주하던 단원들이 독창이나 중창으로 스테이지를 꾸미는 연주인데요.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소리뿐 아니라 관객들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자들의 호흡과 눈빛 등의 감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단원들 개개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 생각됩니다. 계절마다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온도차를 아름다운 연주자들의 선율과 함께 예쁜 조명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7월 1일 연주에는 겨울과 봄, 제가 나오는 2일 연주는 여름과 가을이라는 테마 안에서 저희 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부를 거군요. 2007년도 화천 비목 콩쿨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작곡가 이원주님의 출품작이었던 연이라는 한국 가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1981년 제1회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곡가 김효근님의 눈을 부를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르는 곡은 리스트의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입니다. 피아노 독주곡인 사랑의 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이니 가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부를 노래는 함경도 민요인 신고산 타령입니다. 후렴구에 보시면 어랑어랑 어허야라는 가사 때문에 어랑타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쓸쓸한 시골 처녀의 외로움과 한이 담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편한 편의 시를 음악 선율과 함께 도화지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수채화를 감상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멋진 목소리의 해설자를 모셨습니다. 곡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주는 위로,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워지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는 많은 분들께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감성의 온도는 몇 도이신가요? 궁금하시면 7월 1일과 2일 체인버홀 서울시 합창단 뿌띠 콘서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올여름 7월 서울시 합창단의 뿌띠 콘서트로 여러분의 감성을 시원하게 재충전해 보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